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강원도 홍천군. 산림이 풍부해 맑은 공기는 물론 청정 자연을 자랑하는데요. 홍천강의 맑은 물과 비옥한 토지 덕분에 사시사철 농산물들이 풍부하답니다. 철마다 다양한 농사를 짓는 미정 씨 부부. 요즘은 산마늘이 제철이라는데요. 오, 산마늘 향이 너무 좋다. 미정 씨 부부는 하우스 세계동에서 유기농으로 산마늘을 재배하고 있는데요. 명이나물이라고도 불리는 산마늘은 지대가 높은 홍천의 명물이기도 합니다. 그럼 나 바구니 있는데 내 바구니는 안 가져왔어? 하나 가지고 해. 뭘 얼마나 많이 달라. 이거 좀 걷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일보다 장비가 우선인 미정 씨. 시작부터 난관인데요. 오빠 와봐. 좀 와봐. 그냥 위로 확 올려. 어떡해. 아, 뭐야. 야, 어떻게 된 거야. 됐어. 야, 내 머리 이상이 아니지? 빨리 말해. 오빠, 오늘도 되게 많이 컸네, 얘네. 야, 진짜 쑥쑥 큰다. 쑥쑥 커. 아유, 풀들아, 너네는 좀 잘하지 말아라. 우리 명이들 힘들다. 너네는 좀 가라. 줄기까지 아주 힘차요. 예쁘다, 예뻐. 대단해. 왜요? 풀도 잘 뽑고, 나물도 잘 뜯고. 조잘조잘 잘 떠들고. 오빠, 내가 말은 항상 많이 하잖아, 365일. 내가 처음 만났을 때도 말을 많이 했나? 혼자 다 했지. 아, 내가? 응. 내가 원래 부끄러움을 안 타나, 그러면? 부끄러움 안 타지. 그런 게 없지. 왜냐면 난 늘 당당하니까. 그래서 그때도 말 많아서 별로였어? 그 맛에 반했지. 그치? 뿅 같더라, 나한테. 뿅 같지. 오빠, 명이가 예뻐, 내가 예뻐? 그걸 말이라고. 당신 이쁘지. 그치? 그럼 나의 어떤 면을 반했어? 그 제잘제잘하는 밝은 모습? 그 심하게 밝잖아. 어떡하지? 심하게 밝아. 심하게 밝아. 심하게 이쁘지. 아, 이거 사람이 없는 게 아쉽다. 이런 얘기는 누가 들어야 되는 건데. 안 힘들어요? 뭐가? 말하는 거야? 네. 너무 재밌지. 아까 오빠가 그랬잖아. 사람은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. 난 너무 재밌어. 그래서 계속 떠들 거예요. 수다농부 미정 씨 덕분에 지루할 틈도 없다네요. 계속 떠들으세요. 오빠, 우리 여기 지금 막 수확하는데 이거 너무 모습 좋잖아. 라이브 영상 한번 해볼까? 생생하게 한번 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어디? 여기는 어디? 여기는 바로 싱싱한 유기농 산마늘의 꽃밭 현장입니다. 뚜뚜뚜뚜뚜뚜. 아, 진짜 같이 계시면 춤 한번 진짜 추고 싶네요. 너무너무 신선하고 맛있어서 하나 먹고 시작해야겠어요. 그냥 툭툭 털어가지고 물기 닦기만 하면 돼요. 씻을 필요도 없어요. 농약 같은 거 하나도 안 쳤거든요. 여러분, 놀러오세요.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겠어요? 네, 잘했어요. 아, 산들, 산들. 바람도 너무 이쁘다. 네. 고마워요. 라이브 방송까지 마치고 나서야 떠들썩하던 산마늘 수확이 끝났습니다.